자, 오늘 하나 말씀은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음. 자, 잘 들어주겠습니다. 이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들도 서로가 잘났다고 주님한테 대적하고 세상을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무지한 것을 깨워주시고 또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효과적 역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9장 3절에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의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이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와이즈한 사람이 썼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한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pay attention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쳤네. 내가 미쳤네. 내가 미친 사람이야. 미친 마음 품다가 어떻게 내가 죽느냐.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을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 품다가 꺼내 죽은 자에게로 간다. 모든 사람 예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았던 유치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으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차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간단히 여러분 동의하세요? 구원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상을 받아야 돼. 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야 여러분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 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 빛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이런 아이디어를 그게 사실 칼빈주의 누룩이구나. 칼빈주의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빛이 들어와서 깨달음 없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비추었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전혀 없다. 자연인들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죄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런 죄 그런 게 뭐 필름처럼 뭐 비디오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또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또 마귀의 영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필름을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구원받대 또 이런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거 그 동영상을 해줄 수 있는 유튜브처럼 그러니까 온갖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퍼져가지고 구원조차도 혼동시킬 뻔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야지 구원 만나 저래야지 구원 만나 이래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자연인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이 죄사함 즉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하세 문제 여러분 죄인은 그래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자기 죄인인 거 아는 사람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절을 보면은 이제 이게 마음에 닿는 것이 내가 구원 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의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한 악한 마음을 품다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미쳤다가 여러분 왜 미친 줄 알아요? 악 때문에 미쳤다. 악,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결국엔 이런 저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서부터 저제까지 여러분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 동안 죄진 걸 다 회개해야지 구원 받는다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보세요 그 사람들 그 죄가 몇 가지인가 만약에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에다 다 써도 다 생각도 안 날 거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자기가 그렇게 별로 나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죄를 다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별로 죄를 다 적을 수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결국엔 그걸로 인해가지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이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삽니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질 수 없다. 그런 이단 교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또 속하고. 구원받으면 죄를 질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새 성품이 생겼지만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죄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죄의 육신의 몸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죄를 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가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는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육신의 죄의 몸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죄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이 육신, 세상, 마귀, 공격을 막아야겠다,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입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질 수 없다. 당신 죄를 졌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그 뒤에서 더 많은 죄를 그 사람들은 지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결국엔 교만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성경은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죄의 옛 성품을 가질 때문에 아담의 성품을 가질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만이 깨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으며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걸 대부분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수많은 젊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회사에서 사장 노릇하고 회장 노릇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정치에서 권력을 갖고 정치할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구조를 인정 안 한다. 자기가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자기가 미친 사람인 걸 인정 안 한다. 여러분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당신 미쳤어. 그럼 그 사람 미쳤다 그래요. 아멘. 미쳤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들 특징은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저 사람도 멀쩡한 가정에서 아주 훌륭한 아버지고 정치적으로 훌륭한 정치가고 학교에서 유명한 분이시고 왜 미쳤습니까? 여러분한테 몇 가지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딱 하나만 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이 오묘한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나서도 자기가 무생물에서 아메바에서 몽키가 돼가지고 자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쳤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미쳤다. 여러분 눈이니 귀니 그런 바디에 조금만 밸런스가 안 맞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쵸? 그런 오묘한, 그런 조그만 밸런스가 안 맞아도 몸이 망가지고 이런데 이게 그냥 빅뱅이니 얼렁뚱땅 해가지고 아메바가 돼가지고 몽키가 되는 사람이 됐다. 그걸 믿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100% 자기들은 믿는다 그러고 고백을 한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100%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들 입에서는 100% 자기네들 믿는다 그러고 그냥 미쳤죠. 어떻게 몽키가 사람이 돼요? 그 사람 믿는 거. 자기 조상이 몽키야. 우리 조상이 아메바야. 우리 조상이 광물질이야. 그러면 미쳤죠. 미쳤다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럼 미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좋게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속은 것이야.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악하다. 왜? 이 마음의 악한 것을 품은 사람들이, 마음의 미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것이야. 여러분처럼 빨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가치.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문제야. 미친 사람들과. 여러분,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같이 잠자고 먹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어요?